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플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필드 던전과 조금 다른 로봇들과 함정들로 가득 차 있는 던전, 고대 던전 정리입니다. 전 지역에 단 3곳뿐인 고대 던전은 입장료를 내야 하고 입장마다 맵이 달라지며 만약 사망하게 되면 모든 아이템을 다시 찾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고대 던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입장을 위한 재료입니다. 첫 번째 고대 던전은 습지 포탈 기준 2시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소형 던전으로 필요 레벨은 40, 녹색 수정과 황수정, 마스크 에너지가 필요하며 두 번째 고대 던전은 화산 포탈 기준 11시 방향 중형 던전으로 필요 레벨 50, 던전 열쇠가 추가되죠. 던전 열쇠는 사막의 동리 부족에 있는 유적 던전과 설산 갈고리 발톱 부족 유적 던전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고대 던전은 설산 포탈 기준 8시 방향 대형 던전으로 필요 레벨 60입니다. 입장 재료는 수정이 추가됩니다. 설산에 위치한 고대 지하 유적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미로의 숨 숨겨진 퍼즐을 풀고 정의 박지를 처치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입장하면 던전마다 클리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던전을 클리어하지 못하거나 입장한 포탈로 다시 나가지 않는다면 던전은 닫히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고대 던전에서만 파밍이 가능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필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마스크들과 다르게 고대 던전에서는 두 가지 마스크 루팅이 가능합니다. 근처 동물을 아군으로 데려와 전투를 돕게 만드는 마스크, 자연 계몽과 영원한 횃불과 비슷한 생존형 마스크, 강철 호위 무사입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들은 손상된 마스크로 루팅이 가능하며 수리하기 위해서는 모듈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고 볼테이블에서 특정 재료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한 마스크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광 클러스터와 니켈 화학 결정체, 나노 섬유 다발, 아카나이트, 별빛 탄소, 모스 폴리머입니다. 중간 보스와 마지막 보스 처치 후 아이템 박스에서 루팅이 가능하고 광 클러스터와 니켈 화학 결정체, 나노 섬유 다발과 아카나이트는 고대 던전 공동 루팅, 별빛 탄소는 화산과 설산, 모스 폴리머는 설산, 고대 던전에서 루팅이 가능합니다. 자연 계몽과 강철 호위무사 마스크의 제약 모듈 또한 고대 던전에서 루팅이 가능합니다. 자연 계몽의 제약 모듈은 화산 고대 던전, 강철 호위무사의 제약 모듈은 설산 고대 던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대 던전마다 루팅할 수 있는 방어구도 있습니다. 습지에 위치한 첫 번째 고대 던전에서는 고대 가죽색과 고대 뼈 무기를 루팅할 수 있으며 같은 등급의 무쇠색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신구는 고대 장신구의 등급이 낮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기 역시 고대 무기가 더 높은 무기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에 위치한 두 번째 고대 던전에서는 상고색과 상고 전투 무기를 루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강철색과 비교해보면 더 높은 스탯과 추가 스탯이 있고 상고 장신구 역시 강철색보다 우월한 스탯을 가지고 있으며 상고 무기의 무기 피해가 강철 무기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산에 위치한 세 번째 고대 던전에서는 신비색과 신비 전투 무기를 루팅할 수 있습니다. 신비색도 마찬가지로 정밀 단조 셋보다 스탯이 높고 추가 스탯과 더불어 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구 역시 정밀 단조보다 훨씬 좋은 스탯을 가지며 신비 무기 또한 월등한 무기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울 마스크의 종결 셋답게 후반에 맞출 수 있는 세트로서 모험의 마지막까지 착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고대 던전의 차이점은 레벨과 맵의 크기이며 공통적으로 미로와 함정 그리고 열쇠들이 숨겨져 있고 던전을 탐험하다 보면 벽에 보이는 문장의 열쇠로 입장이 가능한 아이템방, 마지막 보스방 열쇠 를 지키는 중간 보스, 그리고 마지막 보스가 있습니다. 던전을 탐험하며 중간 보스를 처치하고 중간 보스 뒤에 있는 마지막 보스 방 열쇠를 얻어 방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지막 보스 종결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친구는 모든 무기를 한 번에 들고 공격하며 총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의 공격은 무기를 드는 모션에 굴러 피해주고 종결자의 체력이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들면 양팔이 본체와 분리되면서 한 팔은 해머, 한 팔은 대검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게임 출시 초반에는 팔들의 체력이 거의 없어 쉽게 처치가 가능했지만 패치로 인해 풀피의 팔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해머의 공격으로는 그로기, 대검은 찌르기와 배기 공격을 하며 넉백과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가합니다. 본체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공격과 창찌르기 공격, 검 공격으로 출혈 피해를 주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팔들부터 처치해 본체와 1대1을 할지 팔들은 무시하고 본체만 공격할지 말이죠. 만약 팔들을 부수고 본체만 남긴다면 클럽을 연상시킬 만큼 레이저 쇼를 보여주며 본체는 더 날뛰게 됩니다. 1대1이라 더 수월하겠지만 레이저의 뒤꿈치라도 닿으면 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팔들의 공격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 차분하게 크림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면서 구르고 때리기를 반복하며 종결자를 처치합니다. 중간 보스와 마지막 보스의 이름과 패턴은 던전마다 같으니 제일 레벨이 낮은 습지 소형 고대 던전에서 처치해보고 중형과 대형 던전을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던전 마지막 보스 종결자를 처치하면 보스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무덤을 열어 아이템을 루팅하고 뒤에 보이는 아이템 박스도 루팅, 중간에 있는 포탈을 타고 던전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습지와 화산 던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로 해야 하지만 설산 고대 던전은 보다 쉽게 파밍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림자 워커의 궁극기 광황 모방을 쓰면 되니까요. 보스를 잡아야 더 좋은 등급의 방어구를 루팅할 수 있지만 레벨 60의 미친 로봇들을 상대하기엔 우리의 아이템들이 아까우니 도둑질 좀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보스 뒤에 있는 박스들과 각종 열쇠방의 아이템 박스, 막보스 옆에 있는 박스들만 루팅하는 방식으로 던전을 돌고 난 뒤 어느 정도 방어구와 무기류가 갖춰지면 마지막 보스에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산 고대 던전 마지막 보스를 처치한 여러분은 더 좋은 신비 방어구 셋과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마스크, 탐색자와 소울 마스크의 마지막 보스 센트럴 코어를 처치하러 저와 함께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